도박으로는 지시대로 공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값입니다. 아니 100열량에도 꿈쩍도 안 했는데 누가 150량에 사겠습니까? 제가 받고 싶은 도박으로는 심정이 알지만은 150량은 어렵습니다. 난 도무지 임도방의 의중을 모르겠어. 우리가 가져온 물량도 처분하기 어려운 판인데 송상과 경상의 물량까지 매입한 이유가 뭐요?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변통했어? 영경의 상권을 쥐고 있는 주병성이란 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가만, 주병성이라면은 아는 사람이냐? 도방으로의 총무에서 구해준 장미령이란 기녀의 바깥사람이지. 연경서 제일가는 부자다. 아 그럼 우리가 가져온 홍삼이나 제값쳐서 사달라고 청하시지 뭐하러 남의 상단 물량까지 떠안으신 겁니까? 이번 일은 섣불 죽어 불길로 뛰어든 거요. 대체 어쩔 셈이요? 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150량에 공시했습니다. 150량이라 했느냐? 예, 어르신. 우리 송상과 경상의 물량을 65냥에 매입해서 150냥에 되팔 생각을 하다니 임성희 그자가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넌 어찌 보느냐? 무모한 판단입니다. 소인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황으로는 임상욱의 판단은 누가 봐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어리석은 짓입니다. 허나 임상욱이가 아무런 보관도 없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상인들은 전국에서 제조한 홍삼이 풀릴 것이란 이유로 담합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조한 홍삼은 거래된 적도 없고 양령시 기일 또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만약 천국 홍삼이 거래될 것이라는 저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섣불리 65냥의 홍삼을 매각한 저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서둘러 홍삼을 매각했는지 아는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초가 된다. 해를 넘겨 새해가 되면 천국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한 달 열 허비하는 게 관례다. 이러한 관례를 알기에 지금까지 동지사를 따라 연경해온 상단은 동질 전후에서 모든 물량을 서둘러 넘겨왔다. 지금 임상옥이는 그런 관례를 간과하고 있다. 기유취오란 말이 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천국이 세워진 후 명나라의 사대부들이 학문을 버리고 상업의 길로 나갔다는 뜻이다. 지금의 청나라 상인들은 명나라 사대부들의 후손으로 청나라에 굴신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없는 명예로 여긴다. 또한 천국 상인들 중에선 돈으로 관직을 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데 이들을 신상이라 부른다. 지금 임상옥의 영향으로는 권력과 자부심을 가진 천국 상인들의 결속과 담합을 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임상옥이가 150냥의 공시가를 내건 것은 저들의 결속과 담합을 깨겠다는 선전포고이나 임상욱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다. 임상욱은 앞으로의 연경 상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一斤一百元 他疯了没有？ 说得好，他们都疯了。
임상우기가 150냐의 공시가를 내건 것은 저들의 결속과 담합을 깨겠다는 선전포고이나 임상욱의 패배는 자명한 일이다. 임상욱이는 앞으로 연경상계에 발언들여 놓을 수 없을 것이다.